최근 방송된 환승 연애 3에서 광태와 상정이 서로의 X가 아님이 공개되었다. 상정은 광태에게 노래방에서 재밌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문자를 보냈는데 광태에게는 상정의 문자와 함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문자가 왔다. 이전 화에서는 광태와 상정이 X로 보일만한 장면들을 내보내며 시청자와 MC들이 더 이상 매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편집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방송된 내용을 통해서 광태와 상정이 X가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광태의 X, 상정의 X가 곧 등장할 것임을 암시했는데 한편 광태의 X는 여자 의사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이름은 이종은으로 연세대 학사 졸업, 경희대 의전원을 거쳐 현재 성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은 헤어라인 및 모발 이식, 피부 전공이다. 그리고 나이는 93년생으로 97년생 광태보다 연상이다. 그녀는 취미가 수영, 승마, 클라이밍, 피겨스케이팅, 플루트, 폴댄스,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인 것을 보아 엄청난 금수저 집안으로 보인다. 지인의 글에 따르면 학교에 다닐 때도 모델 일을 했었으며 광태보다 의대 CC하던 훈남 남친이 더 낫다고 한다. 과거에 모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했다. 두 번째 상정의 X는 상정이 어릴 때 슈트트랙을 함께한 96년생 동갑내기로 의사로 진로를 변경하여 현재 레지던트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앙대 의대 출신으로 매우 금수저 집안이라고 한다. 상정의 집안 역시 아버지가 춘천 하나병원 원장이며 친언니, 형부도 모두 의사이다. 광태와 상정의 X는 아마 촬영 장소를 옮길 때쯤 공개될 듯하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